생각을 해요. 근데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모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전에는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면 되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돈하고 행복은 사실 별개예요.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은 그쵸, 것도 아니고 그쵸. 가난하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쵸. 이거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건 옳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거는 돈을 많이 벌면서 제가 되게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책에서 가난에 대해서 이제 표현해 주시기를 네. 불편 그 이상이다. 아... 보통은 돈이 뭐 없다고 불편한 거 아니다. 네네네. 좀 불편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불편을 뛰어넘나 보죠? 가난해 보지 않으셨죠. 중학교 때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가난은 죄가 아니야. 불편할 뿐이야.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막 깔깔거리고 웃었거든요. 네네. 그때 웃을 수 있었던 건 우린 아무도 가난하지 않았어.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저는 살면서 굉장히 가난했던 시기도 있었고 굉장히 네. 삶에 여유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어려서는 저희가 가난하다는 걸 인지조차 못하고 살았고 언제 제가 그걸 인지했냐면 20살이 넘어서 이제 저희가 고만고만한 딸 셋이거든요. 딸 셋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니까 저희 집이 어머니가 장사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조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겼는데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차를 사고 그 당시 여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네. 부자가 되나 보다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딸 셋이 대학에 가게 되니까 이제 이 아이들 등록금이라든지 이걸 한 번에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첫째랑 셋째가 느끼는 그 체감의 정도가 달라요. 저는 첫째라서 사실은 비교적 혜택을 보고 살았던 네. 편인데 막내가 대학을 입학해야 되는데 성적이 좋았어요. 수도권의 우수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제가 지방에 있는 학교에 있는 바람에 저랑 세트 메뉴로 묶여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 학교를 포기하고 지방 국립대에 이제 수석으로 장학금 받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게 제가 저 때문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신축 원룸에서 저희가 생활을 시작했어요. 네. 새 원룸에서 깨끗한 그러다가 몇 달씩 생활비가 반값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되게 어려우셨던 상태고 그래서 나중에는 햇빛이 안 들고 그러니까 이 나무 문을 바로 열면 바로 그게 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집에 정말 도둑이 든 적도 있고 그러니까 불편 이상이라는 게 내가 어떤 선택의 제한뿐만 아니라 생존의 위협과 진짜 그런 여러 가지를 불편 이상의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가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작가님은 돈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라고 하는 건 돈이라기보다 사실은 부라고 하는 표현이 네. 맞겠죠? 저는 통제권이라고 생각해요. 통제권? 네. 그럼 부가 없으면 통제할 수 없다? 맞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려면 원하는 거 원하지 않은 거를 사실은 자기가 인지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네. 그거를 인지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그런 여유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뭐 유튜브에도 부자 되는 분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다 부자가 되지 못하고 네. 사실 아직 극히 소수만이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가장 크게 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도 사실은 이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모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전에는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면 되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돈하고 행복은 사실 별개예요.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은 그쵸, 것도 아니고 그쵸. 가난하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쵸. 이거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건 옳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거는 돈을 많이 벌면서 제가 되게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학원을 하면서 갑자기 매출이 두 배가 되고 직장 생활에 세 배의 월급을 받기 시작하니까 두려움 플러스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객들이 나에게 제공받은 편리성의 대가로 나에게 돈을 지불하는 건 사실은 합당한 거고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부를 잃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버는 과정에 저는 되게 죄책감이 느껴졌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돈을 많이 벌면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생각이 이렇게 돈을 벌다가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무게와 책임감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일단 일을 너무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고 원하지만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속에 이런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된다고 해도 뭔가 하나는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건강이든 관계든 이런 식으로 그 원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공감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쵸. 나는 돈 많이 갖고 싶은데 근데 그 말뜻을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부라는 것을 감당하고 통제하고 있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람들이 보통은
저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에 대해서 네. 아이들에게도 제가 물어봐요. 부자에 대해 너희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탐욕스러워요. 등골을 뽑아요. 등골을 뽑아 먹으라고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주입된 이 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돈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나눴던 대화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셨나요? 대화를 하지 않지 않나요? 맞아요. 일반 가정에서 네. 돈 얘기를 하지 않고 네. 돈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나 그쵸. 이상하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돈 얘기를 하면 돈돈돈 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돈돈돈 하지 않으려면 돈에 여유가 있어야 돈돈돈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돈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를 보면 돈 때문에 부모님께서 싸우신다거나 땅을 봐봐라 돈이 나오냐 뭐 이런 거 부자는 탐욕스러워 이런 거를 우리도 모르게 주입받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네. 나도 모르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네. 나중에 제가 돈을 벌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돈을 벌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돈을 제가 열심히 벌고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돈을 벌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엉뚱한 지출을 항상 했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뭔가 두려운 일이 생길지도 몰라. 예를 들어 네. 우리가 현금을 밤에 현금다발을 밤에 많이 들고 싶어 어디 임기를 간다고 생각해볼게요. 네. 어떠세요? 누가 빼앗아갈까? 맞아요. 이것처럼 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뭔가 나한테 엉뚱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정말 엉뚱하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저한테 이상한 일이 항상 생겼어요. 근데 20살 초반 중반까지 제가 네. 항상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100%였다고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그 이제 마음속에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잠재의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네.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랑 네. 마음속에서 진짜 생각하는 그 의식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거는 제가 저도 제가 이거를 스스로 발견했다기보다는 왜 나는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돈을 모으지 못했고 진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라는 과정이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통해서 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실제 우리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이미지가 만약에 긍정적이지 않다면 네. 돈을 모은다고 그 돈을 유지하고 불리고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속에 진짜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 돈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탐욕스러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돈이 들어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돈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미지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내가 써버리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작가님 학원 원장을 네네네. 하셨으니까 뭐 A 학원은 뭐 똑같은 일주일에 2시간 하는데 네. 10만 원을 받아요. 네. 근데 B 학원은 50만 원을 받아.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저 B 학원은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저 원장은 욕심이 많네. 라고 생각하기 부정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거 네. 이제 그거를 네.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그 50만 원을 받을 때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내가 돈을 많이 받으니까 나를 탐욕스럽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그 자체가 네. 부정적인 거. 네. 맞아요. 그 자체가 그런다. 왜냐면 50만 원에 내가 비용을 받는 건 나는 네. 남들과 다른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당당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돈을 받으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네네네. 제가 돈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건 정말 제 시간과 노력과 모든 걸 갈아 넣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탐욕스럽게 돈을 많이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거를 사실은 그거를 그때 당시에 바꾸지는 못했어요. 뭐 바꾸지 못할 것 같아요. 쉽게. 못해요. 맞아요. 예. 바꾸지 못했고 근데 그거는 내가 그런 일단은 바꾼다기보다는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네. 아 내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건 일단 인지하는 거. 두 번째는 그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그런 마음을 느낄 때 내가 지금 또 이런 예전에 그런 뭐라고 할까 예전에 그런 잘못된 믿음에 내가 또 붙들려 있네 네. 라고 그 생각에서 끊임없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사람 생각이라 하루아침 바뀌기 쉽지 그쵸, 않거든요. 안 바뀌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빠져나오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번다는 건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괜히 돈을 주진 않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네. 그 사람이 나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내가 그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라는 그런 좀 스스로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네. 그렇게 부정적인 그 돈에 대한 생각들을 네. 작가님 어차피 바꾸셨잖아요. 네. 근데 좀 바꾸니까 그 전에도 원래 돈 잘 버셨잖아요. 돈은 잘 벌었
자유로워졌죠. 어떤 네. 변화가 생기나요? 그 바꾸면 자유로워져요. 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말이죠. 아니요. 예전에 네. 어떤 거냐면 제가 네.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자유롭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도 항상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되라는 스스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나에게 어떤 스스로 의무감을 지웠어요. 의무감을 지우고 어떤 일들은 사실은 내 책임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근데 네. 그것까지도 내 책임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갇혀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내가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은 그 서비스에 만족해서 나한테 비용을 지불하는 거니까 어떤 되게 자신 있어요. 제 서비스를 말을 하거나 또 고객이 올 때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이건 좀 그러긴 했는데 저는 아무나 고객으로 받지 않아요. 어떤 기준으로 받으세요? 어떤 기준이냐면 이제 며칠 전에 신규 상담을 했는데 네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엔 아이들이 하나 둘이고 너무 귀하다 보니까 네. 우리 아이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공부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에 아시겠지만 네네. 그런 건 없거든요. 네. 공부라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끈기와 인내를 배우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과 맞지 않다라고 하면 상담 오시기 전에 저는 말씀을 드려요. 상담하기 전에 설문지를 먼저 보내드리고 그분의 네. 생각을 먼저 파악하고 원하시는 방향성과 제가 제공하는 교육의 방향이 안 맞으면 그런 분들은 저희 학원에 저는 고객으로 판매하지 않아요. 부자들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돈에 대해서 잘 알고 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거, 불리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돈을 더 많이 불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사실은 근데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 목표라는 게 금전적인 목표만을 말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이 부를 통해서 진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아이들이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아이들은 친구가 뭐 PC방 같은 데 가서 잠깐 게임하자고 하거나 작은 유혹이 들어와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눈앞에 쉬운 선택을 하고 언제나 이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이런 약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아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면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이거 해야 너희가 이번에 좋은 성적 받아라고 하면 끊임없이 설명을 요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설명을 요구하는 거는 이걸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거고 자기가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정말 되고 싶다라고 하면 현재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필요해요. 다음은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과정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내가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이거에서 돈을 벌었대 따라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가 출발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자기 출발점을 정확하게 진단한 상태에서 그 시점부터 나의 어떤 수준에 맞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벌었다는 열매만을 되게 부러워하고 그 사람의 과정은 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